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가지 오늘은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과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김성환 팀장님부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예, 금일장 특징주로 스카이라이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이 컨텐츠 좀 저력을 보여줬었죠. 스카이라이프 TV가 이제 미디어 지니어의 합병을 공시를 했습니다. 네. KT 그룹 내에서 통합이 됐고요. 그리고 이 12개 채널을 보유하게 된 또 거대 이 종합방송 채널이 탄생하게 됐고, 그 또 이런 컨텐츠 성공과 함께 투자자들의 기대가 유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스카이 TV가 어제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미디어 지니어의 합병안을 의결하고, 그리고 이 합병안은 스카이 TV가 미디어 지니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 법인이 11월 1일에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. 이제 이런 E&A 채널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편성도 일어나하고 경영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이런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 또 이런 단일 채널 법인으로서 좀 전략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그 스카이라이프 주가가 최근에 이 우영우의 성공과 함께 반짝 상승 흐름이었는데 그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이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저점 부근 8,000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런 흡수 합병 소식 전해지면서 다시 좀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 합병이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관심이 보이고요. 이 향후에 법인 성장의 핵심은 결국엔 이 컨텐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방송 콘텐츠 인기로 채널 인지도도 상승하고 그리고 또 이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기 콘텐츠 보급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. 그 아무래도 이런 채널 사업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지분율도 하락하고 그리고 콘텐츠 결과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오늘 같은 이런 급등에 대한 긍정도 있지만 이 부담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김성환 팀장님의 이야기 스카이라이프 함께 들어봤고요. 이번에 이슬이 전문가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코리아 S이고요. 이틀 연속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태풍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사업적으로는 이제 건축 자재를 이제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강력 태풍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지금 힌나노가 일본에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강풍 반경이 거의 280k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건물을 좀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일단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일본에서 올라올 때 강도가 좀 낮아져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강도 자체는 이제 과거에 2003년에 있었던 이제 매미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매미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초강력 태풍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.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사망자들이 또 도출이 됐었습니다. 한 100명 이상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재산 피해가 한 4조 원 정도에 좀 육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건물 파괴라든지 이제 재산 손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강해지면서 이런 재건축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오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 테마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. 그래서 추후에 4,000원대 이제 이하로 떨어질 때는 분할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네. 만약에 4,0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서 전고점을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. 접근 보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